GTX D 김부선 논란으로 주춤했던 김포 아파트 값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박경훈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죠. 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락세를 보이던 김포 아파트 값이 다시 진정세로 돌아선 것 같은데 자세한 상황 짚어주시죠. 네, 김포시 아파트의 최대 상승은 작년 6월부터 시작해서 인근 지역이 조정 지역 등 강한 규제를 받기 시작한 이후부터 그 열기를 한 몸에 받았었습니다. 5개월 동안 상승 릴레이를 계속 했었는데요. 연말 이후부터 올해 4월까지는 GTX 관련한 호재로 인해서 실수요자 및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GTX D 노선이 생각과는 다른 노선으로 논의가 되자 그 실망 매물들과 6월 이전 양도세 중과 세금 회피형 급매물들로 인해서 거래량 위축과 평균 매매가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신고가가 나오는 단지들도 있었는데요. 6월이 지나면서 세금 회피형 급매물들은 거둬들여진 상태이고요. 향후 GTX D 노선에 따른 영향이 크겠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김포 위쪽으로는 일산, 오른쪽으로는 서울 강서구, 왼쪽으로는 인천 및 부천 등 아파트 금액이 최근에 많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수 심리 상태를 보면 인천은요, 파려는 사람보다 매수자들이 더 많은 상황이고요. 최근에 인천 송도 84제곱미터는 11억 5천만 원, 청라 아파트는 9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5월 대한민국 부동산 폭락의 시작이라고 했던 시간이 지나고 나니 김포 인근의 도시들은 부동산은 우상향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향후 김포도 피 맞추기가 시작될 거로 생각합니다. 예, GTX D노선 확정이 이번 달 말에 발표가 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관련해서 김포 부동산 흐름 한번 전망해 주신다면요? GTX D노선이 서울로 직결이 될 경우에 하락했던 금액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역대급 상승을 보여줄 거로 예상하고요. GTX D노선이 서울 직결이 안될 경우에는 하락했던 금액이 2021년 전봄 정도의 금액대로 회복하고 물가 상승률만큼 우상향할 거로 예상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통망을 최우선으로 보고 있지만 주변 지역들의 우상향으로 인해서 속도의 문제이지 방향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통망과 별개로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고요. 2022년, 23년 역대급 입주 물량이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시는데 작년에 김포시 인구 45만 명이 17,000세대 물량을 잘 소화했듯이 인구 300만 명이 내년 3만에서 4만 세대 물량은 충분히 소화 가능하니까 기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른다는 전망을 내주셨는데 이렇게 되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게 현실입니다. 실수요자들을 위한 전략도 한번 내주시죠. 네, 정말로 많은 고민을 하실 건데요. 1년 전 금액과 비교해 본다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실물 경기가 너무 어렵고 많은 분들이 힘겨워하는 상황에서 역대급으로 볼수 없을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김포, 인천, 서울 부동산뿐만 아니라 대코로나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돈을 풀기 시작해서 실물 자산 등 각국의 부동산이요, 대한민국보다 더 높은 상승을 했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돈의 값어치가 그만큼 떨어진 건데요. 부동산이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의 정답보다는 내집 마련, 그리고 인플레이션 방어 수단으로 지금 상황에서 무리해서 살 수는 없지만 매수 여력이 된다라면 꼭 신규 청약 신청을 하시고요. 세번 정도 청약에 신청했지만 그래도 떨어지셨다면 주저없이 현장으로 달려가서 분위기를 느껴보며 부동산을 발로 배우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대출 조건을 정부에서 완화시켜 줬으니 꼼꼼하게 체크하시면 내집 마련에 도움이 될 거로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경훈 공인중개사였습니다.